안녕하세요. 내 안의 클래식 변정입니다. 여러분도 어떤 선율을 들으면 저 곡 너무 좋아, 내가 저 곡으로 뭔가 변주를 하고 싶어, 이런 생각 드시나요? 작곡가들은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. 그래서 무슨 주제에 의한 변주곡,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오늘은 쇼팽의 기가 막힌 전주곡 한 곡을 라흐마니노프가 아주 멋지게 변주를 한 라흐마니노프의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번호 22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어떤 곡 앞에 있는 프렐류드, 즉 전주곡이라는 장르를 하나의 특별한 장르로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쇼팽이죠. 쇼팽은 자신의 작품 번호 28에 24개의 곡을 전주곡이라는 제목하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곡을 만들어냅니다. 하지만 그 곡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개성이 넘치고 너무너무 멋져요. 그래서 후대의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은 이 쇼팽의 전주곡을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정말 곡이 좋군, 그러다가 이 전주곡 24개 중에서 20번 C마이너 곡을 듣고 내가 저걸로 아주 멋진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만든 게 작품 번호 22번 쇼팽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죠. 그러면 라흐마니노프가 어떤 쇼팽의 선율이 반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? 여러분도 반할만 하시죠. 그리고 이 곡의 큰 틀을 가지고 라흐마니노프는 24개의 변주곡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내요. 하지만 이 곡은 굉장히 길고 곡도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그냥 처음에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걸 들으면 저거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니엘 트리푸노프 너무 연주 잘하죠. 좋은 연주자가 좋은 곡을 연주할 때 그 곡은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쇼팽의 멋진 프렐루드 작품을 라흐마니노프가 기가 막히게 변주한 이 작품을 들으면서 오늘도 힐링하는 아주 멋지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. 그럼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쌤이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. 안녕.